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인사하나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딱 본 게 아주 귀한 분이 오셨네. 우리 오지성 TV 부부가 오셔서 감사해요.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까 앉아서 오늘 김 목사님이 시간이 늦어지고 앉아있다가 제가 원래 설교를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두고 싶네. 그래가지고 본문을 금방 간단히 적어갖고 아마 주임이 또 주인갑다. 어떤 게 몰라.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칠판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첫째,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오늘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기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요. 근데 놀랍게도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백분의 일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는 일을 할고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했잖아요. 큰 것도 한다는데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 있고 어려움 있죠? 어? 꼭 하고 싶은 소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간단해. 믿으면 돼. 믿으면. 믿음의 크기만큼 돼. 믿으면 현찰이요. 내가 천옥조가 있어. 천옥조가. 어? 천옥조 있으면 그 웬만한 땅 다 사버려요. 어? 억옥조 있으면 더 사버리겠지. 문제는 현찰이요. 현찰은 믿음의 현찰을 사버릴 수 있어요. 63빌딩 다 내가 사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돈이 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왜 깨쳤지입니까? 왜 벌벌 뜹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늘 한다는데 큰 것도 한다는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십자가 피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성령의 능력 부족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피의 능력 부족합니까? 성령의 능력 부족합니까? 바울의 역사는 성령하고 우리하고 성령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성령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달라요? 응? 믿음!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하고 큰 것도 한다. 주님이 친히 하셨는데 거짓말 하시겠냐고. 응? 지금 주님이 좋아하셔요. 맞다 맞다 내가 직접 말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뭔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게 또 키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해갖고 승천해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뭔가 뭘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어? 말씀,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은 언약, 약속은요, 언약,
쌍방 계약이에요. 땅을 살 때, 자, 중도금, 잔금 지불했어요? 계약서에 딱 갖고 등기소 가면 이전 수료 끝나버려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적 상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이걸 믿으면 쌍방 계약이 언약이 되겠죠?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신약, 구약,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분이 죽었어요? 살아계셔요? 세상의 대통령은 공약이 아니라 공약. 비인공자. 응? 그래갖고 그분이 능력도 없고 죽었어. 이게 끝나면 끝나버려. 아니 그분이 말씀하신 전 온유를 통치하신 분이 그분이 실현하겠느냐고. 나 영원히 실현치 않는다는 거요. 그렇게도 믿음 없을까? 왜 그래? 예. 나는 믿음이면 다 한다. 믿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 그 때문에 한마디로 자 믿음. 믿음. 약속의 말씀. 믿음 뭘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힘. 난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말씀이 네 속에 거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 자, 성만으로 본다면, 이 약속, 열두 떡상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신구약성이 말씀이 떡이에요. 떡.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돼. 말씀을.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 구하라 향단의 기도 이거요. 여기서. 여기 기도가 다인데요.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쉬운 말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 내 하인이 죽게 됐나이다. 믿음과 사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하인 하나 죽든 말든 뭐 그 중에 근데요 사랑이 있었어요. 죽겠네. 자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주여 내 집 오심을 감당치지도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예언한 사람 보면 예정이냐 아니냐 그러면 주님의 예정이 그치 가는 거예요. 가겠다. 근데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도 돼요. 나 천부장에 있어서 나 백부장이 내 밑에 부하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내 천부장이 오라면 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한 왕이시니까 뭐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그때 깜짝 놀랐고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노라. 믿음 봐요. 비교급 백부장 이방이거든요. 네 믿음 들어주셔라. 할렐루야. 오늘 또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지요. 믿어줘. 당연히 믿어줘. 믿어줘. 오래전에 한번 내가 체험인데 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고 막 대굴대굴 배 아프고 굴러 막.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 나라! 막 그때 막 불이 막 탔대요. 그러면 내가 믿어지자. 나왔죠? 예. 안 아파요. 뭐 그 순간 나는 믿음이 왔고 나라! 능력이 난 거죠. 할렐루야. 왜 못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믿어야 되거든, 믿음. 응?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믿음. 응?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정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꽃믿음이라고 그러죠. 아이 자대배치 갔는데 그때 이 철원은 10월, 11월이면 추워요. 고참들이 겁을 준 거. 야, 박유병,
여기는 영하 겨울에 30도야 동상 걸리고 죽어. 막 겁을 누는 거예요. 막. 그때요 내가 말 안 해도 어? 올 겨울엔 강원 날씨가 따뜻해. 왜? 내가 강원도 와버렸거든? 얼마나 내 마음 믿음이 충만할까? 내가 강원도 왔는데 올 겨울에 강원 날씨 따뜻해. 말이 되냐고. 아니 강원도는 원래 10월, 4월 말까지 추워버려요. 그럼 겨울에 3만 4원 온도 없애본다? 한 달도 아니고 몇 달 동안 6개월 그 겨울이 오기는. 내가 강원도 왔기 때문에 올 겨울은 따뜻해. 내가 믿으려 말을 못해도 정말 따뜻하게 지내서 그럴 일이 있었어요. 이야 막 그 믿음이 불타는데 지금도 아이고 아니 믿으면 되는데 그럴까. 믿으면 저는 교회 별일 다 정했고 막 다 일 저질러서 엄청나게 불도 여기까 일곱 번 옮기고 막 그냥 일 저지르고 믿습니다 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도 뭐? 이 나라 이 정권 주사파 정권 내 손에 있어! 막 내 마음이 막 불타. 할렐루야. 아멘. 아 제가 믿음 믿는지 정말 지니까 제가 작년 4월 15일 날 선거 졌잖아요. 16일 날 저녁에 강단 12시부터 내가 잠부터 한두 시에 일어나고. 근데 이때는 막 열이 나버려. 이것들이 한 12시부터 5시까지 문채영아 너고 나 맞짱 뜨자. 막 맞짱 뜨자. 맞짱 뜨자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아멘이죠. 좋아 안 좋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 네가 뭐 너 혼자 잘났다 그런 뭐라도 나 잘났어. 다른 사람은 아이고 웃기네 까부네 까부러지가 뭐. 응? 근데 불이 탄댔대. 잠이 안 온대. 못 견디겠는데 맞짱 뜨자. 밤새 거기도 막 맞짱 또 막 이 사단아 막 내 손에 이렇게 봐봐. 장막이 없어. 아멘.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겼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을 권세 깨뜨렸어. 용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무서워. 붙어. 싸우고 막. 근데 내 마음에 뜨거우니까 되더라고요. 아멘이죠. 내가 큰 소리 주게 좋아 좋아. 그냥 코바자고 고추갖고 깨게 죽어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 우리 성도들 막 우리 성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더 큰 소리 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해 뭐. 근데 그 여러분 그러면 내가 코바자고 있으면 좋겠어. 큰 소리 치고 좋겠어. 어차피 힘든데 어 막 살아 막 보라고 난다고 요셉이 감옥이라고 한 달 폐쇄 봐라고 2년만 기다리면 종이 된다고.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아니 정말 된다니까요. 에이, 벌벌 떨어. 어? 정말로 오직 딱 찼어. 딱 찼어. 하나님 나한테 새벽 예배다 그러더라고. 와. 근데 내가 이쯤 걸어가는데 부딪혀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 천프로 만프로 믿어버려. 예. 믿어보면 좋아하시거든. 안 믿으면 안 되거든. 이왕이 믿어버려야지. 왜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얘가 수만 명 돼가지고, 한국에 주신교회 될 것이고, 7천 모여 될 것이고, 아멘이죠. 어. 그래, 얼마 좋아. 내가 오만 얼마 좋아. 이보다 큰 것도 한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예요. 괜히 갑자기 약간 말씀 이런 말 하는 말대로 이거 들 사람이 내가 몰라. 믿는 자는 할 것이요. 막 믿음. 자 그러면 지금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항상 막 그래 막 이제 들을 때는 좋았는데 강한 바람 다 빠져갖고 뭔 말이야. 그 박목사는 그런가 하면 나는 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요.
이거 말씀 밥 먹으면 똑같이 먹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 그 믿음이 왜 능, 말씀을 믿으면 약속이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그 말,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료가 말씀이다. 말씀이다. 자,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그럼 바람과 파도 뭘로 만들었어? 말씀 만들었으니까 바람과 파도도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없어? 귀때기 있어, 귀때기 그것들도. 예, 재료가 말씀이거든. 아, 물질의 세계는 영에 대해서 움직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이 감동돼서 내가 이불을 신하면 기적이 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다. 언어, 언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세요? 언어.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천사나 인간 영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의 사람들은 천사나 말을 해요. 뭐래? 잘나래. 아, 말을 하구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아멘 하면 이 믿음의 말이 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 생수는 막 먹어. 아멘, 아멘, 아멘. 흘러가요, 영이.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 같잖느냐. 어? 우리, 그, 응? 김현자 목사가, 아이고, 목사 입에서 불이 나가요, 그러더라고. 나는 믿어. 그러겠지. 내 안에 불이 있으니까 나가지. 아멘이죠. 불을 보니까 그러지. 거짓말하고 있어. 어? 우리 그 보통 기가 아니야. 신령한분들 말해가지고. 말씀이 불이고, 영이거든. 그래서 뭐인가, 말씀이 영이 생명한 것은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영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의 말하면 영이 생수로 영이 흘러가고 영의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말씀 들으면 영의 사람은 희열이고 믿어지는데 지식으로 해버리면 머리를 아이쿠 하고 머리가 복잡해.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거 뭔 말인가 몰라. 그때는 좋았는데 끝나고는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안 생겨. 허기죠. 허기죠. 막 갈급해.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초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생물 생수가 와야 되잖아요. 초장 생수 내 영혼을 쏠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고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니. 자, 믿음이 뭐요? 바라는 것들 실상. 그 말은 믿음은 바라는 목표가 있어. 그러면 실상이 뭐요? 현재는 없는데 바라는 꿈이 실상으로 허상이 아니단 말이요. 그러면 현재 없어요. 근데 동서나 바라 보아라. 자, 아브라함, 보이는 땅을 너와 후손 주리라. 그럼 하나님 금방 주지. 뭐,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자식 저 별같이 많으리라.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이고, 뚝딱 준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영의 사람을 계속 올려버려야 돼. 만들어야 돼. 잠자고 있어 뚝딱 해줄게. 절대 그러네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너 가만히 내가 안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지혜, 불. 그래서 이 믿음을 감당,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나한테 지혜, 믿음, 능력, 파워 잡고 감당할 영의 힘을 준다 이 말이 아멘이죠. 그러나면 그 한순간 그 다음 뭐 문제 해결 못해요. 수학은 공식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풀어봐야 다른 것도 풀지. 하나만 풀면 못했냐고. 아니 사건 한 사건만 있겠어? 매 사건 사건인데 그럼 그때마다 맨날 해주라고? 네가 해. 믿음을 구해. 그 응답받아. 그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영의 통로가 있고 영의 사람도 있고 성령의 사람도 있고 나를 어깨에 있어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더라. 그까지 그냥 끄다가 안 돼. 그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일 다 겪어 아브라함이. 응? 애굽으로 갖고 아 믿음으로 응? 하나님 맡겨야 되는데 여보 여보 당신 너무 믿느라 하, 나 죽이고 당신 뺏을 것 같아. 두기 동생이라고 오빠 동생 그러니까 이놈 보소 믿음으로 해야지 잘 됐다 네 입으로 해 말했지 뺏어가보라. 아이고 이 잔머리 깨러 사람은 네가 깨러 빠져 이놈아 혼났어. 아이고 매 죽겠네. 다 그 훈련 믿음 훈련이니까 할렐루야. 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별이 볼 사건 다 겪고 백세 이제 아들 준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야. 바라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 꿈 그래서 바라는 비전 비자 비전 비전이라고 하잖아. 비전을 만든 이 비전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은 절대 말씀 아니고 비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내게 비전을 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자 오늘 약 이게 믿음이 이 믿음이 말씀이 내가 기도하게 하는데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말씀 없는 기도는 아무 필요 없어 주님 관계도 없어 하나님은 기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믿음 주고 계획을 이룬 것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비전은 뭐냐면 바라본다 바이즈 비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본다 본다 본다 영어로 보면 비전이잖아요. 이 바라본다는 것이 본다는 뜻이 뭐냐면 봄의 의원이다. 봄. 봄이 본다는 거거든. 자, 스프링 하면 봄에는 아재랑이 올라와요. 바라본다. 싹이 난 거 바라본다. 본다. 봐야 되거든요. 보이는 땅을 바라봐라. 꿈 봐라. 꿈을 꾸어라. 믿음 바라봐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부정적, 소극적 그런 사람 안 써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다 답다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막 긍정으로 모든 거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예 주님만 할 수 있어 막 그리고 긍정의식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모든 거 부정적으로 뭐 항상 부정적인 말 하네. 그런 사람 사이면 분명히 오염돼요. 난 된다. 한번 된다. 하시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계속.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 신학생이 한 학기 야간 신학 다니고 뭐 있었어. 달방 생활하고 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개척인다고 하고 이제 두 가정 방에서 시작한대. 근데 내 얼굴만 쳐다봐. 돈을 얻어갖고 빚을 내갖고 지하실을 얻어야지 가정집에서 어떻게 교회 십자가도 없고 뭐 교회도 교회 이름도 없고 앉아서 신학생 예배드리다가 누가 아무도 근데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하고 같이 기도단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분이 이제 방학 때 같이 기도단인데 제가 이제 화순에 어느 교회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캔슬 나갖고 못 가고 밤새 차려하고 나도 갈 수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하나 가난한 게 부담되더라고. 옆에 사람 부담된 게 나 도망가고 싶더라고. 원해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 달 쌀 한 말 두 대 주고 뭐 한 말 다 대 주고 12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화순 능북교에서 자랑해서 나도 갈 수 있다고. 갈 데도 없이 처박아 있으면 보기도 싫어. 어디로 가서 하려고 나도 오라간 데 있다고 뭐 안 돼서 알겠지. 나도 오라간 데 있다고 좋아가지고 나 돈 뭐 12만 원 준다겠다고 한 달에 그리고 한 말 한 말 따뜻히 준다겠다 그럼 자랑했다니까. 잘 가시라고 그분이 선물까지 줬어. 선물 다 받아먹었어. 그리고 이사집장에서 자르고 있는데 통고 왔어. 아 여름 성경학 끝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준비 다 해놓고 신학생이 열고
그때 소원은 한 3, 40명 모인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해갖고 시골교 70명만 모여라. 그 뭐 소원이 하나 있어. 옛날 이하래 목사는 나 사랑받는데 다 망해버렸거든. 뭐 그분 모시고 헌신해버렸어. 그래 박전도사 그래 그래도 교회를 두 배 부흥시켜내.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소원이었거든. 뭔 말 같아. 실패하고 나니까 이거 짜잔한 인생 돼가지고 그냥 창피하고 그대로 숨어버리고 싶어. 얼 내가 이 요구하는가. 여기 완전 막 안정이 변두리거든요. 여기 상무 여기 지금 중심 도시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군인 쪽에다가 망한 사람도 아예 달방에서 이리 와. 근데 밤새 기도는 이게 생각나더라고. 또 하나는 모르는 데를 가고 싶어. 망하니까 친구들 만나기 싫어. 어디를 숨어버리고 싶어. 꼭꼭 숨어버려야 돼. 창피하니까. 망했단 말 듣기니까 어디로 숨어버리기로 왔거든 지금. 그래갖고 이제 70명만 모이고 날마다 전도해갖고 70 모여놓고 내 옛날 당회장 그 목사님 모셔놓고 그래 박 집사 잘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원이 없어. 뭔 말 그때? 그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아무 나라진 사람도 없고 창피하고 다 망해갖고 아무도 모르게 밤새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 하나님 막 그래봐야 무엇이 뭔가 맨날 보여주고 들려주고 돈을 나눠. 그런 여정에서 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집사님 서울 신학생 안 쓴대요. 그 당회장이 황승유 호신대 총장인데 어떻게 호신대생 쓴다네요. 그땐 힘이 팍 팔려가지고 기가지고 불었고 아무 힘 없이 걸어가면서 전사님 전사님 왜요? 우리 딸 혜령이가요 교회 봤어요. 뭘요? 교회 십자가 불이 돌았대요. 뭐요? 아니 교회가 세워져갖고 십자가 불이 돌았다니까요. 한 동네 사는데 아니 교회 알아서 그분이 20살 정도 딸이 저녁에 9시 여름에 퇴근하는데 십자가 불이 켜져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개척해야 되겠네. 그냥 그걸 개척해갖고 두 명인데 와 나 그래서 그분이 철학하고 가진데 아니 개척 좀 도와주세요. 안 된대. 자기가 환상 보고 자기 딱 환상 보고 교회 세워졌다는 사람이 환상 볼 필요 없더라고.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세 가지 것 때문에 안 된대. 첫째, 신학교 졸업단으로 서울로 다니면 한 학기 야간 다니고 졸업단인데 무언 그 두 번째, 여기 있어도 안 되는데 월요일 가고 토요일 왔는데 신학생이 교회 비운 여가 되겠냐고. 셋째, 돈도 없다고. 그 다음에 딸만 셋 낳다고. 아니 딸 셋 낳은 것이 뭐 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방도 안 줘요. 그때는 얘기들 많으면 아주 뭘 말하고 있냐 믿음하고 환상 다르더라고. 자기가 환상에 딸이 바닥 해놓고 나는 그 힘 없고 이걸 갖고 오는데 자기는 지가 딸 바닥은 자기는 안 와. 안 믿어줘. 뭐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에 교회 세워졌거든. 사실 맞아요. 맞았잖아요. 믿음이 뭔가. 그 사람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고 그걸 안 믿어 자기가 싫으니까 안 온 거지. 나중에 이제 오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요. 보지 못한 거니 보지 못했지만 본 것이 똑같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없는데요. 받아진 줄 믿어줘. 그래야 믿어줘. 아, 이게 연계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됐는데 이제 그 집에서 그만하자 가더라고. 그냥 이제 다 끝났죠. 그 집에 그만하자고 끝난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갔다 왔더니 우리 사모가 그만합시다.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고 내가 그 뭐 빚을 갖고 2층 얻어 진짜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응?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맞아 안 맞아? 뭐 트집 재볼 것도 없어. 그게 믿음이야. 믿어져. 그리고 가. 어디로? 밤새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얼마나 예, 가급을 하나 보여줘갖고 그거 얻은 게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라는 목표가 있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개척예배 드리면서 뭐랄까 앞으로 1년 내에 100명 됩니다. 이게 막 다 웃더라고. 근데 나는 안 웃어. 앞으로 10년 내에 광주 제일 큰 교회 됩니다. 방에서 신학생이 큰 소리 다 치고 있어요. 나는 믿어진대.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여기서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린다겠고, 하나님께서 종교 기간다겠고, 믿어져, 안 믿어져? 알아서 해. 그건 내 마음 나고 믿으러 가네. 나는 믿어지니까 좋으니까 이미 누리고 살아. 와, 주셨네. 역사하셨네. 응?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 이름 고쳤잖아요. 99세에. 아브라함, 민족이 있어서 아브라함. 살에 살아, 민족 여주인. 그 이번에 신에. 난 그냥 다 됐다고, 계속. 그게 5층에가, 중2층에가 다 새벽에 찼다, 막. 아, 너 믿어진대, 그래? 아, 내가 뭐 죄요, 근다에서. 근다에 여러분, 내 죄 진 거 아니잖아. 나 혼자 뭐. 알아서 해. 나 미워할 거 없어. 아멘이죠. 나는 연계를 알아요, 조금.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 목사님은 그렇게 허황되게 욕심이 많아요. 뭐, 백만 개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요. 딱딱. 저는 주님 사랑해요. 영원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내 사랑 때문에 못 끼니거든요. 그러니까 문 재앙하고 맞짱 뜨죠. 응?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나는 불타갖고, 막, 응? 응? 그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응? 2013년 5월 달에 WC 때문에 반패.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교 권 없어요. 막, 밤, 그 혼자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그날에 WC가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 48년도에 세워진 거, 이것들이. 5억 9천 인구더라고. WC 가입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 이건 아니죠. 막, 불이 타가지고. 근데 그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녀 복이 있나니. 근데 목마르기만 하고 이제 막상 현장에 안 싸워. 8단계 올라가면 핍박까지 받아. 싸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데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아멘요. 우리 대부분 내 능력 수준의 일을 찾아요. 일에만 능력. 전 세계 복음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10억 권에도 적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난 목사에게서 막 지옥 가잖아요. 막 그 막.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셔. 좋아하죠. 주님이 마음이 그건데 왜 그래? 이왕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어 오라! 나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모세도 무리에 걸은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야 너 철랑거리지 마라. 뭐 무리에 걷는다고 하냐.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까? 와 하나님이 좋아. 와라. 내가 천만 개를 구웠건데 지금 후회가 되네. 진짜 백만 개. 근데 하나님 백만 개 응답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자 교회, 학교, 기업, 병원,
복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 그 뭐요? 교회를 통해서 100만 개, 10억을 주시고, 학교도 10억은 줘야죠. 기업도 10억은 주시고, 10억, 40억이네. 좋아, 좋아. 와, 이제 한 번 100만 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근데 이제 다른, 어째서 그만하면 조화가 안 좋고, 맞아, 맞아, 잘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교회는 영이다, 영. 학교 혼, 지식. 지식인데, 아무리 우리가 이 주일학교 가르쳐봐야 와서 한 시간 내갖고, 6일 동안 저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버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요? 응? 전혀 학문 자체가 세상 학문에다가 진화론 가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봐야 다. 학교를 복음화시키. 하나님 제가 만 개, 만 명 목사를 키워가지고 만 개 학교에 교목을 다 파송하게 해주세요. 좋아, 좋아. 전능하신데 하나님 올 수 있잖아요. 나 그 그림 그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워갖고 학교 교사들을 또 이 주일날 이리 와갖고 영을 먹어야 돼. 거기서 가르쳐. 그래서 여기 학원을 복음화시켜야죠. 학교 나오면 취직이 돼야 돼. 기업을, 기업. 근데 기업 사장 직원들도 주일날 이리 와. 다. 이리 와. 병원 의사들 이리 다 와. 이 우리 교회로 다 와. 다 와. 그러면 지역교면 지역교회로 가면 되지. 이 장소가 이 멀리도 못 오니까. 어쨌든 교회로 가. 그래서 우리 이제 큰 교단도 여기 있죠. 이렇게 뭐 여기서 먹이고 영을 살, 혼을 살리고 이거요. 교회가 직접 기업 운영하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 장로님들 잘하는 사람들 근데 같이 연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병원 복지 요구 보세요. 아니 교인 수가 많으니까 병원에 환자 이리 가도 좋고 지금 그러죠. 학교에 오면 들어볼 것이고 취직도 시켜주고 기업에서 11조 내면 기부채 내배갖고 세금도 감면시키고 전체가 한 시스템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만. 이게 기도해서 내 10년, 20년 내 마음속에 좋아요. 그래서 모세 스룹바벨 얘기가 우연이 아니야. 내 속에 주여. 사무엘 시대는, 아까 사무엘 시대는 다 통치했잖아요. 정치, 종교 분리 안 했잖아요. 원래 그거거든요. 하나님 원한 게. 그러니까, 황교안 장로님 대통령만 되시오. 그러면 이러기 좋건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국회 통과해갖고, 이렇게 학교 전부 복음화 시켜야죠. 그 믿음 좋은데, 아멘. 나 꿈을 가져요. 하시면 돼.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지배 정복 다스리라 했는데 왜 깨졌지? 벌벌 떨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네가 믿으면 세계 정복한다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10년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 미국 대, 영국 대 내 앞에 무릎 꿇게.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벌벌 떨었고, 한 시간도 안 만나고, 뭐, 아프리카 대통령 만나지도 않아요. 주님, 미국 대 영국 대 무릎 꿇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면 하나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예수만 누구를 한 거지. 뭐 내 개인한테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 응답하셨어요. 진짜로. 말해줄까? 아이고 까불고 있네. 안 까불라 나는 받았어. 그때 부시 대통령이 딱 무릎 꿇는 보여줬어요. 나는 믿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사단과 싸워서 가만히 있어. 내가 막 못 견디겠는데. 장악 해버려야지. 그게 더 많아요. 많아. 아이고. 나는 공상 아니에요. 공상은 노력을 해. 나는 금시고 철야를 해.
금식이라, 그 6일이라, 3일에 6일이라, 뭐 얼마에, 그 내려오면 또 말해. 다 적어놨어. 전체가. 나 최근에 깜짝 놀랐네. 갑자기 강사가 살았다. 내가 강사가 됐다. 5년 전에, 아니, 내가 갑자기 내가 강사가 됐다고. 이제 내가 자칭 강사가 됐어, 지금. 지금은 반응가도 모르겠어. 아멘이죠. 막, 그래, 막. 그니까, 왜? 꿈이 없는 데서 망해요. 그래서, 막 구하고, 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잘 봐야 돼. 무조건 막, 큰 소리 짓다가 된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여기서, 아버지께 감이라 그 말이 뭔 뜻이라고 보지 올라갔다 그 뜻이.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이고 13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리니? 아니 아버지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로 말하면 영광받게 하랍니다. 그렇죠? 내 이름 뭘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대통령이 박무사님 그저 정교 지원금으로 한 천억 정도 내가 결제할 수 있으니까 서류 올리세요. 그럼 결제 날 거 걱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내가 준다고 했어. 아멘이죠. 내가 준다고 했잖아. 뭘 걱정을 해. 기도 능력이죠. 그래서 예, 저는 100만 개를 달라는 것이 약속이 있어요. 20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 선교원데 그때 1억 가까이 했는데 아프리카 50억 돼갖고 지금 그 신학교 그거로 다른 분도 했지만 4천 명 신학교 큰 신학교 됐어요. 곽군영 선교사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때 옛날 건축 어려울 때 빛 가운데 항상 빛 가운데요. 그랬더니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느냐. 근데 똑같은 말 두 번 줬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와 하시고 100만 개 주세요. 그때 무렵에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하라 그러더라고. 예수 노를 안 하시고 완전하라 그래요. 근데 책이 제목이 뭐예요? 완전하라요.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 안 읽었네 책. 어? 그 키인데. 그렇죠. 사랑과 진실이다. 지금 무조건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자. 여기 지금 세 번째 이게 나왔어 사람. 자 믿음 말씀 기도 하면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봐야 돼요. 15절 시작. 15절부터 15절 시작. 죄송해요. 내가 행한다면서 딱 주님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 그렇구나.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릇이 돼야 하잖아요. 구약고 주면 뭐 들라고? 내 계명을 지키면 담대하고 뭔 구하는데 얻는다. 사랑이야. 아, 그렇구나. 사랑. 사랑. 사랑과 진실이다. 근데 이게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고 사랑이거든. 그 두 개 완성은 십자가잖아요. 인간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 테스트 꼭 오셨어요. 기억해요? 장애인 거지를 붙여주도록. 장애인 거지. 근데 제일 불쌍한 게 장애인도 두 분 있으면 괜찮아. 거지도 건강하면 괜찮아. 장애인 거지는 돈도 없고 건강 잃어본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왜 깨어나지 근데 그때 주님 음성이 있었어요.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100점을 하시네. 진실되게 똑같아. 주님, 100점을 하시네. 그거로 두 번, 네 점수가 몇 점이 세 번 됐어. 그 내가 그 마지막 점수 내가 책에 내면 안 되겠, 안 냈어.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점수 주시겠어. 근데 뭐라 하냐면, 봐줬다! 그러더라고. 진짜요. 와, 주님 다 보고 있네. 그러시지, 그릇.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계명 얘기하냐고. 기도응답 얘기해. 계명 얘기하고 있네. 어? 주문 누구지라고? 내 자랑하려고? 어? 정말 주님이 쓸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봐요. 자, 여기서 지금 영적 원리와. 그러면, 번제단 시작과 피통화가 향단 회개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향단에 기도해갖고, 여기가 최고급이거든요. 사도급은 뭐라고? 지성도는? 사랑과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 임재한 건데, 여기가 하나님의 가장 임재, 이게 사랑. 능력.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문과 표적과 기사 능력. 능력이, 성이 나타난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되려면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뭐에 깨진다고? 휘장에 깨진다. 휘장. 휘장은 제 육체이라가 됩니다. 새롭고 상한 길을 냈어요. 주님이 시작해서 다 이럴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휘장이 뭐냐? 내 육체에 내 자가 깨어져 죽는 거예요. 사실 왜 사랑이 안 된가? 욕심 때문에 나를 못 비우니까 내 야망 때문에 고난 때 파싹 깨져서 휘장만 찢어지면 이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죄는 나예요. 원인이 뭘까? 선악과 상권이 네 눈이 밝아 하는 대로 와 나구나 마귀는 너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 주님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죽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날 날마다 죽느라. 키는 여기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 키가 여기가 있어. 모든 건 내가 욕심 내려놓고 그래서 항복하고 모세가 결국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하라 내려놓으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지금도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제가 비전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 살리겠다고 하나님 역사한다 했으니까 종교계획도 끝이고 불이 떨어지고 이 정권이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무슨 힘으로 제가 머리 굴려갖고 똑똑해갖고 아직 모르겠어. 전 알아요. 죽어. 나는 못해요. 증인자하고 죄밖에 없어요. 그저 나는 죽어요.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가 날마다 죽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겨. 내가 이번 잘해주면 앞으로 참 멤버가 되고 일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머리 써갖고 나오면 아직도 모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속일 사람, 속을 사람도 없고. 달아. 보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구만 지금. 어? 맞아, 안 맞아? 산전수 다 겪어갖고 왔어 지금. 다 이제 다 판단하고 있어 지금. 어? 설교 들으면 아니면 오라 안 올 거예요. 보니까 다 알았어 지금. 아이고, 지금 영년 시대요. 아까 뭐 조기 사무가 광주로 가라 앉으거나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얘기야? 아니 대구에서 뭔 다섯 명이 무조건 와? 막 그리고 한 1년 2년 계속 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도 안 속고 여러분도 안 속아. 저는요 그런 게 허겄다. 그거 그 자체가 머리 쓴 것도 웃기는 거더라고. 주님 하나님 안 속거든요. 완전하라고 사랑과 진실이라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지금 이렇게 일하신데 예? 정말 나는 내가 여기서 자꾸 무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나한테 그런 좋은 얘기를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한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뭐 필요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겠더라고. 아, 나도 안 믿어진 게.
다시 말하면 나는 이건 뭘 느꼈어? 네가 몰라 말해 내가 성이 이럴 건데 성이 이러게 네 입으로 다 망했다 이놈 가만히 있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 성령 꿈을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건방지고 우리가 까불고 믿어보는 게 내가 막 이러다가 앞에 뛰다가 이령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감사 찬양하면 성령 일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 일하시기 때문에 황교안 장로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그분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자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구하자. 하나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지성소 신앙으로 시장 찢어지고 들어가 버리면 임재의 사랑의 사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성령의 내주. 네 번째, 인도. 자, 여기서 본문을 봐야 돼요. 16절, 17절, 보혜사 함께 있게 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의 내주관 가운데서 내가 변화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체 오늘 본문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말씀이고 기도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이 믿음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도의 성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에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휘장에 찢어져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 섬김.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지고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행위로 옮기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저는 가만히 보면 왜 교단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울까?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그래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은혜는 성령 진리 말씀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기둥, 말씀, 불기둥. 그러죠?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전문이라 말씀, 기도, 은혜, 진리, 푸른 초장, 말씀, 실만 물가, 생수.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결국은 이거요. 이 말씀은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십자가,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 피가 나오고 이 말씀이 순종하고 살면 성령이 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 믿고 행하는 거, 기쁜 금을 내리라. 까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래. 그럼 금을 내리러 가야 되거든요. 순종을 가야 돼. 자, 여기서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기 원하는데 내가 실제 내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계 느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사건을 자세히 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해? 그래갖고 못 견뎌갖고 물맷돌 갖고 뛰어갔어. 물맷 산 돌이거든. 그게 다윗이 물맷돌을 들린 사건이 골리앗이 누구 왕이 큰 신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아 때려부르죠.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고 태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뜨인 돌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귀 계신 분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 저 말씀 물리치더라고요. 아멘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이 생명인데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일단은 골리앗을 때리기 위해서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돼. 그러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충성이라고. 나는 최후의 주님 이런 사람은 뭐 무슨 힘으로 해?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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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랑하냐고. 주님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요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차가 무슨 힘으로 가? 어? 그 길은 불이 붙어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영의 힘이. 영의 힘이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해요. 십자가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 바치고 싶고 내 인생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내가 어디로 한 목숨 있는 거 어디가 어떻게 막 내가 불타고 해버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주님이 그 중심에 사랑을 받으신다 이 말이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독자 아들 번제로 드려 이제야 네가 하나님께 알았노라. 행동 뭐였어요? 이게 그 행동 좀 보이시라고. 물맷돌 가지고 가도 못해. 아니 맞추고 안 맞추기는 모르고 던져나 봐봐. 그럼 던진 것이 믿음이고 맞춘 것이 성령이요. 성령이 맞춰야지 못 맞춰. 말씀에 돌이 있을 때 성령이 풀이 와버려야지. 이 원리를 몰라. 주님의 역사가 언제 믿음 말씀이 있었을 때 결국 여기가 믿음이고 기도자는 여기 사랑 성령이 불러야 돼. 그래서 역사가 나버리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도 이게 성막로 딱 꿰뚫어버려요. 성경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여기 불기둥 지임제 여기 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응답 다 와버려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십자가 지어야 돼.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이구 아, 나 못해 나 못해 왜 못해 죽으러 가. 죽으러. 다니엘 죽으러 들어가. 사역을 들어가 죽으러. 죽었습니까? 다니엘 흉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자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사자굴 천자가 입을 봉해했을 것 몰라. 그럴지 안 할지 몰라. 그러더라도 가. 사절과 매장 아벤누고가 왕의 왕이여 나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의 신하에 절할 자 없어서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 불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넷째 신의 아들 같은 분 있다. 예수님이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지만 나 계엄이잖아요. 부산 반대에 쓰러질 때 예수님이 오신, 정말 나는 보좌 버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다른 꿈이 틀리더라고. 그 주님 딱, 예수님 딱 오셨는데, 직접 내가 그 다음날 보좌 올라갔어요. 그 보좌 앞에 탁 엎드리는데, 황금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더불어 목숨으로 싸우러 쓰러져 버렸어. 죽어보라고, 그냥. 그게 깨지든 말든. 깨지면 깨지 뭐요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요. 순교되고 못판이도 그래가는데 죽이천 못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누가 죽여? 무엇이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해라도 누가 해야 주님이 역사하더라니 말이오. 아멘이죠. 아무것도 아니 오병이죠. 네 몸뚱은 오병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내 다시 오병에 거기에 축사하면 5천명이 뭘 거 아니냐고. 맨날 5천명 지르고 뭐 12번에 뭘로 안 오고 안 해. 성교 줘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어려울 때 그냥 막 성교 나 갖다 줘볼 때 꼭 보고 도와주고 더 역사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답을 다 나와 있어요. 살아야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야지인데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 했다 어쨌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 자체가 인생 가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사냐? 그래서 네가 이익을 얻으라고 하냐? 무엇을 위해서니? 하나님 다 하셔. 계산하지 말아.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목숨 드리고 싶고 이쪽 가면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고 아이고 손해볼 길을 좀 택하시라고 희생하라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길을 택하라고 내가 어려움 당할 길을 택하라고 가장 굳은 일을 택하시라고 십자가를 택하시라고 힘든 일을 택하시라고 이건 백신이 난리가 났어. 이건 완전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변호사님, 우리 집사님 연락 왔어요. 불교 대표, 천주교 대표, 저 세계 대표가 있는데 기독교 대표가 없대. 제가 대표할게요. 하고 백신 반대 대표 위원장 되었어, 지금. 아이고, 박수 좀 하자. 그거 매 맞을 자리거든요. 정부에 가만 둘 거야? 어차피 베리면 때리라면 때려 나 내가 그거 한다고 아 그래놓고 이제 해놓고 내가 그 백신 기독교 대표 뭐 나 그 명의 아니요 나 내가 죽을 자리 찾으려고 그래 죽을 자리 찾으려고 이 나쁜 놈들아 해 백신 갖고 응? 고등학생 다 죽여 이기들 지금 그 이제 토요일 밤에 해야 나니까 못 가갖고 우리 친구한테 가라고 이제 응? 다른 분이 가. 근데 결정적인 데 가려고 그분들 목사님 모르고 토요일 밤에 오라고 이렇게 가고 있어 서울. 나는 뭐 때문에 가냐 이름들 아이고 아니요 나는 매 맞으려고 왜? 내 이름이 조금 기독교 알려졌다면 그 사람이 앞장 섰다네 그러면 좀 낫을 것 같아 어차피 매 잘 맞은 게 내가 맷집이 세거든 감옥도 갈 거요 감옥 내가 뭐디요 내가 뭘 무서워 그냥 힘든 일 자청한 거지. 아이고 죽으라까 죽이라 죽어 내가 어차피 죽으라 마음먹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 모르겠냐고 내 중심 똑같은 것도 그 기독교 대표 된대. 와 대표 그 좋아하냐? 죽으라고. 근데 누가 백신 때문에 백신 설교도 못해. 나는 백신 설교 아니라고 맨날 이번 영상 들고 이번 주에 또 다 틀어주려고 의사가 다 있잖아요. 속상해갖고 내가 진작 좀 싸워볼 건데 이 백신 잘못 알아가 그때도 막 나왔다 봐 여기다 틀어줬더니 가버리네 이미 맞았다고 막. 그래갖고 속상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매 맞으려고 죽으려고 어차피 죽으려고 산 거니까 그래야 주님 일하잖아요 아, 입맛집 먹고 살 맛이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더 잘하겠지 할렐루야 어? 주님 이러시지 뭐 내가요? 아이고 까불지 마라 너 더 능력 있는 사람 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죽어버립시다 결론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왔어요 나는 용자보다 이긴다고 하고 하지만 전전긍긍이요. 왜? 황교안이 내게 아직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꼼짝 다녀. 전체의 분위기 보면. 그리고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안양 목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와, 더 엄청나게 많이 뭐, 과반 이하로 떨어진 게 부지기수고, 예배 안 드린 데가 더 죽지만, 뭐, 엄청나. 뭐, 어느 교회 딱이 아니 수만 명 모인 기회가 뭐 1,000명 모인 그 대형교회 이미 이야 난 우리만 피해본 줄 알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런데 깜짝 한국이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죽고 있어 진짜예요 사냐 죽냐 싸움이요 이미 저들에 대해 목이 잡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전시키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세상에 막연 당하고 주사파 당하고 교회 폐쇄되고 우리가 죽고 후손대가 그 옆에서 우리 손자 자식들이 지옥 간다면 쓰겠냐고 이건 절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왜요? 저는 주님의 감동이 없고
나는 내가 마음 두 분 목사님들이 종교기 음성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귀한 동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